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육체는 아픔과 고통, 슬픔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는 연약해지고 병이 들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공의로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구원의 부유함과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암과 전이 된 모든 세포를 향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고 암의 질병에서 완치되는 기적의 치유가 믿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하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를 신뢰하며 이 시간도 간절히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아버지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그 즉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함을 아버지께서 담당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친히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며 붙잡고 이제 이 모든 암의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풀어지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질병으로 이 고통의 근원이 이 모든 죄악되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습관적인 작은 죄악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하사 그 즉시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궁의를 구할 때 아버지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속히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백하는 자들에게 용서하는 자들에게 화해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하시고 이제 나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모든 질병과 모든 암의 모든 세포들까지 다 찾아내시고 소멸케 되어지는 아버지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명령하노니 모든 간암은 떠나갈 주여다. 위암은 떠나갈 주여다. 폐암은 떠나갈 주여다.
췌장암 떠나갈 주여다. 혈압암도 떠나갈 주여다. 갑상선에 있는 모든 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전립선암과 떠나갈 주여다. 방광암도 떠나가고 신장암, 뇌종암과 모든 뼈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설암과 골수암과 고환암, 담당암, 담도암, 구강암, 후두암과 피부암, 골육종암, 모든 근육과 세포의 각종의 암과 희귀성 암까지, 현존하는 모든 암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떠나가고 소멸게 될 주여다. 오 하나님,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모든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환부의 손을 얹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과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미 2000년 전에 다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이 놀라우신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이 질병이 완전하게 소멸케 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의 모든 세포는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케 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특별히 슬픔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부위에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그 즉시 주의 보혈로 어둠의 영들과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악한 영들까지도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소멸되고 치료될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로 인하여 전이된 것을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 눈이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환부에 아버지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덮어주시하사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할 때, 주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믿을 때, 선포할 때 이 질병들이 다 유월되어지고 다 소멸되어지고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병은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멘하는 자들에게서, 선포하는 자들에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구하는 자들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하사 암세포가 다 소멸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더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암과 전이된 모든 세포와 각종 모든 암병들이, 암 질병들이, 암 세포들이 그 즉시 소멸되어지고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 세포들은 떠나가. 모든 암병 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 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떠나가 소멸게 될지어다. 떠나가 소멸게 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서 암병은 소멸케 되어지고, 암병은 소멸케 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완치되어지는 아버지의 놀라운 감동과 치유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통하여 듣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따라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대기를 아버지여 간구하고 이렇게 열정으로 간구함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의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주의 옷자락에 아버지의 손을 대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손으로 친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하사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기를 간구할 때 손을 대는 자들이 다 나음을 얻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아버지여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구하며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곧 나음이 있는 축복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케 될지어다. 다 소멸될지어다. 다 소멸될지어다. 다 소멸될지어다. 머리에 안에 있는 모든 암병들, 마음에 안에 있는 모든 암병까지도, 생각의 암병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다 소멸케 하여 주시하사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발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암은 이 시간 완전하게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간암은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위암은 소멸케 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위암은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폐암도 소멸되었고 떠나갈지어다. 췌장암도 소멸되었고 떠나갈지어다. 혈액암도 소멸되었고 떠나갈지어다. 갑상선의 암 소멸되었고 떠나갈지어다. 대장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전립선암 소멸되었고 떠나갈지어다. 방광에 있는 모든 질병과 암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신장암도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뇌중암도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뼈암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자궁의 경부암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유방암도 소멸되어지고 떠나가. 또한 설암과 골수암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고환암과 당랑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담도암과 구강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고 후두암도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고 피부암도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고 골육종의 모든 암까지도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고 근육과 세포의 각종 암과 희귀성 암과 현존하는 모든 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있는 아버지의 암병이 있습니까?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의 기도와 저들의 간절의 기도를 보아주시고 어머니의 기도와 남편의 기도와 또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하사 이 질병과 이 암병과 남녀노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이 암병이 소멸되어지고 이 암병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는 전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임하는 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이 영상을 보며 이 영상을 들으며 하나님 병이 낫기를 소망하며 악한 영들에게 괴로움 받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하사 이 질병에서 완전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는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믿음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저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암병과 전이된 모든 세포들이 떠나가 소멸되고 치료되어지고 특별히 그 암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 가운데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궁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암병과 이 질병을 전이시키는 어둠의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를 꾸짖 눈이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이제 기도하는 자들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때일 주여다. 이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그 암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암병의 모든 질병을 세포로 전이시키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병마들을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듣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궁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어둠의 영들이 다시는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암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케 될지어다. 더 나와라.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지고 질병은 떠나가고 질병은 소멸케 될지어고 이제 치유의 능력이, 치유의 은혜가, 치유의 감사와 치유의 찬양이, 치유의 간증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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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하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제 온몸이 불과 같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과 이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이 그 즉시 소멸되어지고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하는 능력이 있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과 빛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을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아픈 환부에 이제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소멸케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가 소멸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각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 이것으로 인한 모든 고통까지도 다 소멸케 하여 주시사 행복하며 사랑하며 즐거우며 감사한 생각으로 아버지 소생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치료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다 소멸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은 소멸케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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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온몸이 더 뜨겁게 하시옵소서. 온몸이 더 불과 같이 성령의 불로 다 소멸케 하시고 다 태워주옵소서. 다 암세포를 태워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를 태워주옵소서. 머리와 가슴과 다리와 무릎과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과 모든 장기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장년과 노년에 있는 모든 세대들에 있는 이 질병, 이 암세포로 인하여, 암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모든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모든 암세포, 전이된 세포 완전히 소멸케 하여 주시하사 할렐루야 나는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더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 암세포에 다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암세포와 전이된 세포가 다 소멸되어지고 주의 보혈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이 시간 다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노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악한 영들아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모든 암병을 일으키는 질병들아 악한 영들아 악한 병마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그리고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아직도 숨어있고 아직도 모든 것에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하사 암병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 즉시 다 소멸되어지는 아버지 치유의 역사 축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암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암병은 떠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더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너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함께할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과 암병과 세포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선포한다. 성령의 불이다. 암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더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암의 모든 환부에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암은 소멸되어지고 떠나가. 암을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암세포도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암세포도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아, 모든 암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주님, 이 시간 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다 소멸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다 치료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더 선포하게 하시고 숨어있는 것까지 찾게 하시고 남아있는 잔재까지도 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비춰주시하사 주의 놀라운 빛으로 비춰주시하사 어둠은 사라지고 주의 보혈로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이제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암세포들은 다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전이된 세포들과 암 돌연변이 세포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암과 이 세포 모든 돌연변이의 세포 전이된 세포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는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임하지 못함을 내가 예수의 보혈로 덮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선포하노니 주의 말씀으로 방패되게 하시하사 다시는 침노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지켜주시하사 영원토록 주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암과 세포들과 전이된 모든 세포는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 주위에 있다면 떠나가고 그의 가정에 있다면 떠나가고 그의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이 있다면 떠나가고 소멸케 될 주여다. 예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이 질병으로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질병으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찬송이 끊이지 않게 아버지여 끊어지지 않게 막아주시사 늘 아버지여 저의 입술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그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그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 대대로 흘렀던 암의 모든 질병들과 모든 유전적 질병들까지도 영향력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다 파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그의 가정에서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에서 다 소멸되어지고 아무 영향력이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암의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암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아버지와 전이 되는 것까지도 가정에 흐르는 어둠의 영들과 모든 아버지의 유전적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그 가정에서 그 가족에서 흐르는 악한 영향력까지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그의 가정 가족에 덮어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유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흐르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여 이것이 더 이상 전이되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하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세포는 소멸케 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그의 가족에서 소멸될지어다. 그의 악한 영향력에서 소멸될지어다. 유전적 영향에서도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근심에서 일으킨 모든 암병까지도 잘못된 습관과 죄악으로 인한 모든 암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그의 가정에서 다 나와라. 그의 가족에서 다 나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선포하는 자들에게서 암의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더 나와라. 그의 가정에서 더 나와라. 그의 가정에서 소멸게 될지어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지어다. 그의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 암병으로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병원에서 의술을 또 아버지와 약물로 인하여 하나님 이제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서 또 항생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만 소멸케 하시고 암세포만 죽게 하시고 정상적인 세포는 아버지 더 소생케 하여 주시하사 몸에 있는 모든 면역력을 일으켜 주시하사 또 아버지 먹는 것과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 먹을 수 있는 입맛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면역력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약물을 투여할 때 부작용 없이 아버지 암세포만 찾아서 죽일 수 있도록 소멸케 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방사선 치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작용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약물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면역력을 소생시켜서 이전의 몸보다 더 강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일으켜 주시하사 하나님의 전인적 축복과 아버지께서 나를 완전하게 치유하심을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암병은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암병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치유를 향하여서 진단을 받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이제 약물로 인하여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또 항생제를 통하여서 투여할 때 아버지의 부작용 없이 아버지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이 기간 이 슬픔의 기간이 그 즉시 이제 사라지고 짧아지고 완치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기에 암이 있습니까? 아버지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안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을 수 있는 능력
축복까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기암으로 아버지와 가정과 부모와 또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다며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사오니 내가 이미 나았음을 증거 삼고 내가 이미 나오고 소생되었음을 아버지와 증인에 삼고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기도함으로 찬송할 때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아버지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나았음을 믿는 자들에게 실상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구원의 은혜까지도 확장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암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암세포가 완전하게 소멸되었고 그의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과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과 내 죄악의 습관과 죄악으로 인한 모든 암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가정과 자녀와 육신과 모든 생각과 마음에 이르기까지 다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특별히 말기암으로 고통받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듣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더욱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기적의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하사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고치심을 찬송하며 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암병과 또 전이된 질병과 마음의 생각과 모든 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완치되었음을 내가 선포하고 완전히 암병과 세포들이 소멸되었음을 선포하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나라가 완전하신 정의와 공의와 평강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